알바 요거 저택 난입 요거 한번 합시다. 사원 열기. 알바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지? 알바야, 여기는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지? 시간 제한 있으면 안 된다. 알바 요거 한번 다 했더니 저택 난입해라고 주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뭐야? 사원지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위치 뭐 이런 거 있나? 이거 뭐 목표 이런 건 없나 우리? 목표 의식 같은 거 없는 거야 우리? 그냥 달리면 되는 거야. 알바 이거 해보신 분? 그냥 하면 되나? 야 멋있다 니들. 일단 목표들이 되게 멋있다. 근데 되게 약하다. 되게 약하다 니들. 되게 약하다. 먹과는 무관하게 되게 약하시다 선배님들. 내가 강해진 건가? 내가 너무 강력해진 건가? 그냥 가서 다 깨고 먹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문 열어놓은 사원 이게 그대로 있구나. 아, 이래서 사원 레벨을 업시키면 좋다 이 말이구나. 왜냐면 그러면 그 사원에는 강력하고 강력하니까 좋은 아이템이 나오니까. 아 이래서 사원 랩 시킨 거 팔아먹는다 그러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역시 해봐야 된다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아무리 막 말로 랄라블라블 해도 실제 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야 뭐 왜 이렇게 세? 니들 세다? 살짝 긴장된다. 다른 게 긴장되는 게 아니라 튕길까봐. 요새 하도 튕긴다 그래. 튕길까봐. 서버야 힘내 버텨. 내 컴퓨터야 힘내. 6년 된 내 컴퓨터야 힘내. 너밖에 없다. 니가 쓰러지면 안 돼 지금은. 니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 야 문 열어! 이게 안 열어.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제가 여기 있죠. 옆에는 안 되고 위로 가서 이렇게 뚫어야 되네. 아 이렇게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아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택체. 됐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네요. 오른쪽도 위쪽 길밖에 없죠. 원하는 맵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여기도 막혔고 이쪽 길이 My spirit is spent. 단단한 고리가 아따 뭐 선대 대전사 보세요. 날라다니. 선대 대전사 바알은 특히나 무서워요. 어 뭐지 이거? 마법의 그릇. 뭐야? 상급 인력군 보죠. 상급 아이템 희귀도 보죠. 감사합니다. 상급 제본 어저께 어떻게 쓴다고 했죠? 40 퀄리티에 맞춰서 팔면은 다 돈이다 했죠. 템 레벨 얼마야? 64 레벨. 야 요거 레벨이 너무 낮은데. 여기도 제가 노는 거 한 노는 자리는 아닌가 봐요. 60 레벨이 안 되네. 템 레벨. 템 레벨 60이 안 되네. 근데 그 템 레벨 낮은 거 치고는 몹이 센데. 템 레벨 낮은 거 치고는 몹이 센데. 오케이. 상급 발, 상급 단련, 상급 사무친 한 개.
야, 나 누구야? 부캐로 6만 왔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부캐는 뭐 키우시나요? 부캐는 뭐 키우시는데요? 살짝 궁금해진다. 부캐로 뭐를 키우세요? 아, 자기가 돈 맵 최고 이상을 올 수가 없다. 맵 하나는 정리 다 하고 가자. 일단 여기서 오른쪽 가지, 왼쪽 가지. 이거 맵을 다 세공사 브릿지 오케이 좋아요. 이게 뭐냐, 깨우스 오브 하나 정도 가격입니다. 세공사 브릿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공 제인의 삼각모. 그 뭐냐, 그 살짝 늑대나 여우 모양인데. 자, 살짝만 하나 나왔습니다. 살짝 콩만 하나 나왔어요. 일단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자부심 포악한 보정.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긴장 타세요. 제가 오늘,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액자를 먹든 액자급 아이템을 먹든 사생결단을 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액자를 먹든 액자급 아이템을 먹든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액자를 먹든 액자급 아이템을 먹든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액자를 먹든 액자급 아이템을 먹든 여길 가야 되죠. 여기 가고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야 되네. 자, 오른쪽부터 먼저 갑시다. 사이클론이요. 부캐를 6만 루나님 죄송해요. 어제 보니까 노크 형을 위해서 제가 오소켓 갑옷을 챙겨놨습니다 했는데 제가 채팅 잘 못 봤더라고요. 네, 죄송해. 안찍겠어. 이게 게임 집중하다 보면 이 못 봐. 보기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어제 뭐 그래도 모니터링을 혹시나 싶어서 어제 모니터링 다 했어요. 간만에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그냥 다 빠뜨리더라. 아이템 요구 레벨이 높은데 안 낮은데 6킬 레벨 나오는데. 아까 그 방이 낮은데. 오우, 죽으면 안 돼. 야, 이 맞으니까, 원거리에 뭐 맞으니까 아프다, 야. 하지만 우리도 원거리 공격이 있다. 니들 막, 서로 막, 그 광폭화 같은 진전하고 막 그런다. 니가 아프나? 어디 갔어? 그 신호다. 자, 이제 조금 아프긴 아픕니다. 제가 피가 지금 5000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도 아프긴 아파. 그래도 아파. 피가 5000인데. 늑구님이 하려고 했던 힐링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그거 하려고요. 자, 희생의 탁자. 이거 아이템이죠. 아이템 나오는 거 맞죠? 저는 뭐 할 거냐면 그 뭐죠? 고유 아이템 하나를 희생하여 무작위 고유 아이템이 생성됩니다. 리얼리? 고유 아이템이 유니크잖아요. 나 유니크 많아. 진짜로? 유니크 하나 넣어서 유니크 준다? 이야, 이거 개꿀 아닌가요? 이거 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한하면 안 돼. 기한을 이거 몇 번 못 하거든요. 일단은 조금 있다가 반았죠. 지금 여기죠, 여기. 희생이다. V키 한번 눌러주세요. V키. 여기 희생의 방. 희생의 방. 그 다음에 격투장도 있고요. 번개 도성관도 있고요. 마지막에 아쪼이 보겠어요. 희생의 방은 원래 저런 건가요? 원래 저런 거야? 어쨌든 희생의 방에서 뭘 하나 찾았어. 찾았다. 유니크 아이템을 하나 들고 오면 되는데 지금 들고 오는 거는 좀 손해인 것 같고요. 잠깐 여기만 못 가네. 회복의 웅덩이랑 장신구 재련소 여기를 못 가네. 아쉽다. 이제 또 요 위에 가고요. 다 들고 나는 희생의 방은 조금 있다가 인벤 좀 채우면 그때 갑시다. 아, 저 심지어 유니크도 하나 먹었어요. 제인의 삼각모.
생긴 게 살짝 늑대 머리 같은 거. 얘는 곰머리잖아. 얘 늑대 머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두머리 울부짖음 제인의 상강모 회피 675 64레벨 아이템이고요. 야 템 좀 감상 좀 하자. 장착 때 오라 스킬잼 레벨을 플러스 20키고요. 회피 83% 증가. 냉기장 23% 25% 확률로 냉각 회피. 동결되지 않음. 점유 만화 8. 아유씨. 좋은 템이라고 생각합시다. 좋은 템이 아니지만 좋은 템이라고 상상하자고요. 아 이걸 집어넣을까? 이걸 넣어서 돌리면 되겠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걸 넣어서 돌립시다. 이 연금술 오브입니다. 그쵸? 이걸 넣어서 돌립시다. 아, 이렇게 된 거. 자, 제대로 줘야 된다. 아, 바꿀 때 바꾸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바꾸자. 자, 한번 써보자. 써보긴 하자. 잠깐만. 이거를 일단 갓을 벗고요. 죄송합니다. 이 의관을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갓을 일단 벗고. 갓을 벗고.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거 이상한. 야 이거는 분명히 곰인데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나구리 같은데. 나구리 곰이 아니라 나구리인데. 야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나 커졌다 아닌가요? 갑자기 나 커진 거 같은데 맞죠? 뭐죠? 어 다시 작아졌다. 이 뭐야?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이유는 모르겠고요. 이거 왜 먹어? 자, 안 뺐네. 미안. 잠깐만 줘봐. 돌려줘봐. 자, 우리 한번 써봅시다. 나구리였다가, 아 이거는 좀 낫다. 이거는 늑대 같다. 이거는 나구리 같고. 자, 됐고요. 되죠? 됐고요. 자, 다시 의관을 정지하겠습니다. 자, 갓을 써야죠. 선비라면 무릇, 무릇, 일공 선비라면 무릇, 의관을 정지해야 돼. 곰머리 기능에 캐릭터 크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싼 거 맞죠? 스파이브님 또 왜, 뭐야? 뭔 링크야? 스파이브님 어서오세요. 이거 뭔 링크야? 아, 뭐 새로 나왔어. 아, 설마, IS4가 스탈린2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 IS4 스탈린2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됐고요. 자, 바꾸겠습니다. 좋은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좋은 걸로 바꿔줘. 좋은 걸로. 부탁이야. 땅. 전쟁용 버클러. 왜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혓바닥은 뭐야? 일단 방패예요. 이거 아마 아시는 사람 알겠죠? 모양만 봐도. 자, 공포의 성배 전쟁용 버클러 이동속도 9% 장착된 저주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해피 48% 증가 에너지 보호막 64 생명력 최대 43 막아낼 확률 5% 막아낼 시 몬스터를 도망치게 할 확률 10% 저주 스킬 효과 지속시간 100% 증가.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구데기입니다. 구데기예요. 확실한 거야. 확실히 구데기인 거야. 확실히 합니까? 자, 한번 써보자. 야, 모양은 구데기 맞다. 모양은 구데기 인정. 모양은 구데기다. 우리 일공선비께서는 저거 못 씁니다. 이런 거. 하나 더 바꾸고 싶다. 왠지, 있잖아. 월탱에서 있잖아. 똥으로 똥을 바꾸는 거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다. 똥탱으로 똥탱 바꾸는 느낌. 아무튼 스파이브님 저게 그거죠. IS4를 저걸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시게 니들은. 퇴근할 필요 없으면 니들 퇴근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실 겁니까? 퇴근을 하십시오. 퇴근을 하세요. 자, 랩업 했고요. 랩업을 했습니다. 이건 뭐야? 연속 타격 보수. 이거 안 써도 되지. 아, 좀 버틴다. 제 공격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나의 공격력을 강력함을 버틴다.
너도 좀 세네. 우리 서로 서로의 강력함을 인정해야 되나? 연기를 서로가 서로의 강력함을 장아 신발은 꼭 먹어서 신발은 힘, 그 힘 베이스 신발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확인하겠습니다. 힘 베이스 신발. 힘 베이스 신발이라면 무조건 확인할게요. 힘 베이스 신발을 확인해서 내가 쓸 수 있을지. 더블 예 더블 스트라이크로 이중 타격으로 지금 현재 레벨 74 오늘 1업 했습니다.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향이 좀 세지? 어쩌겠네. 그래 되어버렸다. 가전 시련과 고난을 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졌다. 어느새 나보다 강자가 없더라고. 우리 세계에서 우리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최강이더라고. 알지? 그래서 너희들 세계관까지 내가 찾아왔다. 친히 왕님 하셨다. 이거 뭐 없네? 이 맵은 무슨 맵이야? 폭풍 제조기. 사원에 특정한 폭풍을 추가합니다. 하얀 안개가 조용한 폭풍입니다. 폭풍 제조 1등급 마법 부여 2등급. 여기가 3등급 맵이거든요. 여기 좋은 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가면 아마 몹들도 세지겠지만 좋은 거 주겠죠. 야, 문 안 열어져?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무튼 요 맵 안에서는 뭐 먹는 아까 여기 아까 뭐지 후회의 방인가에서는 그 뭐냐 유니크 아 희생의 방에서 유니크로 유니크 바꿔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네요. 이제 제가 가야 될 곳은 위에 갔죠. 왼쪽으로 가면 되죠. 아무튼 우리 세계관에서는 제가 여기서 왕입니다. 우리 세계관 안에서는 제가 왕입니다. 야, 아, 그리고 저는 속성 데미지가 아예 없어요. 완전 올 출혈로 지금. 야, 4900. 제피통 4900 여러분. 4900. 야, 4900. 야, 하지마. 아, 저 터지니까 크지네. 진짜 크지네. 낮은 생명, 크지는 옵션이 어딨어요? 스타곤즈의 죽음은 영웅이 탄생하지 않는다. 단지 긴 잠에서. 여기에 커진다는 옵션이 어딨어요? 여기에 커진 옵션 없는데? 낮은 생명 상태일 때 일반 햇빛 1500. 커진다는 옵션이 없는데? 왜 커지는 거지? 요거 좋더라고요. 치명타 피격 시에 빛의 측량 발동. 요거, 그 뭐냐. 전직하면서 바른 특수 옵션인데, 이게, 그니까, 그 무슨 어떤 특별한 지대가 생겨요. 바닥에. 그 장판, 처럼. 근데 거기 있으면 그 칙령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 뭐더라 그게 무슨 스킬이냐니까 흡혈하고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일단 적한테 도토 데미지 같은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적을 때릴 때마다 생명력 흡수인가 재생인가 뭐 이건 아 최대 생명력 6%를 재생시키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있는 방은요 이곳은 오토마톤의 제조실 2등급이고요. 잡종화의 방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소환수가 종합체를 보조합니다. 만들어진 존재의 물이 지어 모이다. 라는 방입니다. 오토마톤의 잡탕방. 여기입니다. 잡탕이 나온다. 여기. 깜짝이야. 아, 니가 쓰는 스킬이었어. 나 저기 쏘는 건 줄 알았다. 막 피했잖아. 어, 뭐 있다. 있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제조법! 제조법! 소환수 삼, 아씨. 의미없다. 의미없다. 의미없어. 소환수 3단계 의미없다. 의미없어. 의미없다. 의미없어. 부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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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수 3단계 부질없다. 나 자꾸 왜 자꾸 커지는 거야? 커지는 옵션이 어디서 있는 거야? 누가 자꾸 나를 크게 만든 거야?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야? 누구니? 따라다니는 아군, 저 뭐냐, 저 NPC 이펙트 좀 없애주는 거 이런 거 없나요? 혼자 너무 멋있잖아.
주인공은 안 돼. 주인공은 안 돼. 아니 따라다니는 얘가 아무튼 소환물, 소환수 따라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흔히 말하는 주인공병이 오집니다.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보조해야 된다는데 보조는 개뿔.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다 하려고 해. 형이 그 계셨던데 왜 이렇게 피가 안 꺾여. 됐죠. 적들 주인공병 오짐. 끝. 데레데데데. 여기 맞나? 여기 맞죠. 여기 가서 왼쪽에 한번 가지고 여기 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자, 여기 이 방은 뭔지 봅시다. 자, 이 방은 여기죠. 전쟁의 전당. 지금 단계가 아주 높은 거예요. 3단계 방이고요. 사원 전체에 있는 몬스터들이 무리가 크기가 증가하고요. 좁은 방 속 죽음이 머뭅니다. 이게 방은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아무튼 그런 방입니다. 여기가 아마 제일 센 몹들이 있는 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방 빼고는. 조심하겠습니다. 조금은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안에서는 제가 그 뭐냐 지존이라도 여기서는 좀 다르겠죠. 조심하겠습니다. 지존하니 갑자기 생각났다. 지존무사 증전자. 갑자기 옛날 우리 홍콩 각성. 야, 그 윤발이 형님이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사막지도 뭔가 좀 구설수가 많잖아요. 특히 공산당이고 그러니까 독재국가니까 홍콩으로 반환하고 난 다음에 홍콩에도 홍콩 나름의 그 뭐냐 흔히 말 뭐죠 전쟁의 여기 하여튼 레벨 홍콩 나름의 그런 그 뭐냐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관리하는 사람들 그걸 선출하는데 그 선출을 하는 조건이라든가 그게 흔히 말하는 그 본토에 있는 그 공산당 쪽 그쪽 친공산당 쪽 사람들이 더 선출되기 쉬운 그 뭐냐 구조를 바꿨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까지 그 우리나라처럼 시위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강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중국 배우 두 명이 있잖아요. 성룡하고 그다음에 그 주윤발. 그 두 사람의 그 뭐냐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니까 주윤발은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실제 거기 우산 시위였나 아무튼 그 시위에 그 노란 우산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우산 시위라는데 거기 실제 참가도 하고 실제 그러니까 개인 신분으로 실제 내가 갑니다 안 하고 거기 진짜 그 뭐냐 거리 그 행렬에 참가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성룡은 반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너무 자유를 많이 주는 거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성룡 형이 아무래도 가진 게 너무 많은가 봐. 그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윤발이 형은 나 좀 덜 벌면 되지. 우리 성룡 형은 좀 더 많이 벌어놔. 사람 됨됨이가 나오는 거죠. 항상 제가 느껴본 거는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이 오면은 진짜 그 나와요. 그 본성이 나와. 본성이 나오죠. 본성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생존에 관련되면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심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올라가 봅시다. 나 이 방도 엄청 힘들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자, V 눌러서 위로 올라가면 되죠.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제끼면 되죠. 갑시다. 홍콩 지금도 시위 중이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중과지만 중국은 독재 국가거든요. 독재 국가라 사실 뭐 천안문 사태 알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 애들이 되게 흑이 돼서 아주 막 엄청 조심한다고 해야 되나.
과민할 정도로 그런 걸 아예 미연에 터지지 않게 미연에 막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지. 이제 이런 애들 잘 안 죽는다. 이제 볼까. 아 이거 알바였나? 얘가 쓰는 스킬이 자꾸 적 스킬하고 헷갈려요. 야 스킬 안 썼으면 좋겠어. 무섭다. 큰 애가 나온다. 크니까 무섭다. 이 맵 그 뭐냐 좀 강력함을 그 난이도로 따지자면 액트 10보다도 여기가 조금 더 센 것 같은데 느낌이야. 살짝 좀 더 세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 몹이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옆에 가면 되죠. 갔다가 봅시다. 생각보다 몹이 잘 안 죽어요. 일반 유니콤 업도 X10의 유니콤 업도 이래야 안 죽진 않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야! 알바사오는 몹이 가변 맵이라 들어갈 때마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오이 원결이 무섭잖아. 그니까 제가 한참 캐릭터 약할 때, 그니까 이거 말고 이전 캐릭터 키울 때 원거리에서 그냥 쏘는 애들한테 훅 해가 푹 찍된 적이 하도 많아가. 스킬 찍고 갑시다. 아마 요거 금 쪽에 공격 쪽 찍을 수 있을 거야. 요거 찍으면 또 확 올라가죠. 공속하고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현재 제 DPS 23,000. 뭐 이제 자 내려가고 나면 찍죠. 아마 이게 그 분노였나? 이거 뭐였지? 경로 때문에 순간 뻥튀기 된 거거든요. 희귀도가 증가합니다. 진짜 빨리 잡아야 되겠네. 자, 어쨌든 자 지금 현재 제 공격력은 15,000입니다. 요걸 찍으면은 15,900이죠. 자 16,600으로 뻥튀기 좋습니다. 아이차 안되겠다. 최후의 필살기 썼습니다. 필살기 발 이중강타 썼어요. 발 이중강타 쓰면 그냥 막 공격력이 뻥튀기 돼요. 잘 안쓰는데 썼어요. 써면 안되는데 너무 애들한테 고급기술 쓰는 것 같다. 어 저기 그거 있다. 그 뭐냐 레시피 있잖아. 배웠다. 뭐니? 정확도 3단계. 체력이나 뭐 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체력이나 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여기가 단일 맵이죠. 여기는 다음으로 단일 갈 수가 없죠. 어쨌든 요건 처음 오는 거니까요. 처음 오는 거니까.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맙시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옆에 하고 하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남았어요. 여기 맞지? 위로 올라가서 번개간 그 다음에 요거 두 군데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애들 뭐 이렇게 큰 거야 이거. 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약하다. 진짜 많이 약하다. 살짝 겁나서 확 뛰었는데 엄청 약한 느낌. 오 느려진다. 지도 생겼어. 아 여기 돌아도 지도가 좀 나오네요. 아 봐 상급 대형 망치 나왔고요. 홀 6개. 오 야 피 왜 이래.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 마지막 기술. 이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아이 뭐야? 여기 놔고. 아 이거 여기 놔고. 이러면 이렇게
나이스. 이거는 시간이 자꾸 리셋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을 한번 갔다 와도 상관없죠. 한번 정리하고 오고 싶은데. 자, 야! 불꽃같이 살다가 간다. 쫙! 우와! 이야! 우와! 다 갈아 마셔줄게. 이거 제 생각에 예전 제 캐릭터 있잖아요. 예전 제 캐릭터 여기 왔으면 진짜 이게 그냥 녹았을 것 같아. 적 못 죽이고 내가 녹았을 것 같아. 얘 이거라 얘라서 이 버티는 거지. 예전 캐릭터로 왔으면 그냥 막 진적이 그냥 막 좌절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 와, 여기 뭐 있었는데. 뭐 좋은 템 같은 게 하나 있네. 여기 바나나. 여기 있지. 자, 천둥개짝. 조폐의 군단장화. 조폐의 약간 자리가 없을 건데. 민첩 베이스. 이건 왜 뜨는 거죠? 만화 최대 70일 이 옵션 붙었다고? 이게 왜 뜨는 거요? 별로 좋아보지도 않구만. 옵션이 좀 특이하다고? 아이오 캐릭터 매일 변하시네요. 리온이 어서오세요. 리오쨍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어서와. 지금 이제 올라가서 옆을 보고. 아, 올라가면 되고 옆을 보면 되죠. 옆을 먼저 보고 갑시다. 아, 나 커졌다. 왜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꾸 커졌다 작았다 하네. 자, 자부심 경로보죠. 알바 사원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템도 조금 먹는 것도 괜찮고 알바 사원은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군단 아니야 지금? 뭐야? 내가 있는 방은 뭐냐면요, 균열의 붕쇄. 아, 이게 군단 방인가 보다. 균열 아닌가 이거? 뭐지 저거? 아닌가? 나름대로 막 내 멋대로 막 계산하죠. 아닌데. 아, 아닌데. 재키. 야. 자, 누구니? 누가 남았니? 다 먹은 거니? 끝이야. 야. 야. 어이. 야, 피 생각보다 잘 안 닳죠. 뭐야? 깜짝이야. 깜놀했잖아. 이게 뭐죠? 뭐가 나오는 건가? 여기를 모여드는 건가? 몹을 잡으면 되나, 여기서? 균열의 군단다. 가운데서 잡으면 되나, 뭐고. 나 뭐. 어, 가죽 끝인 가죽 가보! 나왔고요. 뭔가 나왔습니다. 아, 뭐야. 죽으면 안 돼. 누구야? 자, 연결의 오비어. 초록색, 뭐, 와, 막, 왔다, 막, 와, 얄랄 뽕까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최고 기술을 지금 쓰겠습니다. 아, 제가 쓸 수 있는 최고 기술. 아이템부터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안 되거든요. 조금은, 아, 자제하고 자제해서 해보겠습니다. 끝. 아, 진청록 주얼. 이건 먹어주고요. 갑옷 먹으려면 갑옷을 하나 버려야 되죠. 갑옷을 버리고 갑옷을 먹겠습니다. 그 다음 영역 상급 포탈. 이건 뭐죠? 상급 포탈. 낯선 곳에 가고 싶다면. 아, 포탈 잼 상급 그건가? 연결해 오고. 조포의 파편. 고통 장악 균열 반지.
뭐 쏠쏠하게 자꾸 나옵니다. 방금 이게 막 이게 뭐 퍼졌다가 쪼아졌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 한번 갔다 옵시다. 이게 마을 한번 갔다 와도 상관없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갔다 옵시다. 템함 정리하고 옵시다. 그레이팅 이거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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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요. 굿바이. 자, 유니크 가죽 갑옷, 여우 그림자 거친 가죽 갑옷, 해피 383, 민첩 21, 공격 시 5에서 12 물리 피해 추가, 생명력이 가득 찬 상대일 때 해피 500, 해피 50 증가, 이동 속도 10% 증가. 그냥 초반템인 것 같습니다. 초반템. 초반템인 것 같습니다. 창고 넣어두고요. 유니크만 오지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유니크니까. 유니크템 넣는데다 넣어놓고요. 아, 뭐, 오지게 뭘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요. 브리즈. 이거 뭐야? 다락, 반지. 반지. 이건 뭐야? 그걸 고퀄리티 잼. 야, 희귀도, 야, 퀄리티 12? 유어. 지진. 발 지진. 퀄리티 높나? 팔아야 되나? 일단 발이니까 챙겨두고요. 주얼. 얼음의 순서. 이거, 아, 이것도 퀄리티 높았어. 자, 고퀄리템은 여기다가. 고퀄리템은 여기다가. 아이템 희귀도. 그 다음에 밀렵꾼 증표. 그 다음에 출혈 확률 보죠. 관통 보죠. 단련, 아, 타락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퀄리티 높은 건 여기다가. 잠옷치는 해골소.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다가. 아, 빨리 카드도 딱 먹어야 되는데. 지도는 여기다가. 이건 놔두고요. 지도도 여기다가. 카드 여기다가. 다시 갑시다. 조프의 반편. 조프의 반편. 금망치 장화. 장화는 챙기겠습니다. 장화는 챙길게요. 장화는 꼭 챙길게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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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됐죠. 어, 남아있던 애들. 나 없는 줄 알았잖아, 친구들아. 그랬어, 그랬어. 알바에 그게 없어졌다. 알바가 있으면서 뭐 버프 걸어줬거든요. 템 좋은 거 나오는 거. 아, 그 마지막에 할 걸 그랬나?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돼. 템 좋은 거. 아, 뭐야 이거. 이것도 다 꺼졌어. 왜 꺼진 거지 이거는? 피해 자세 됐죠. 잡시다. 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창도 딱 비워두고 왔다. 친구들아, 니들 때문에 아이템 창도 비워두고 왔어. 가봅시다. 이 맞죠? 끝. 투기자. 무서운데? 아직 개 상대를 안 해봤어. 무섭다. 뭐 웃어야 되나? 그냥 딜이 잘 안 들어. 그냥 딜이 안 들어.
안에서 써요. 그냥 실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실드 없앨 방법이 있나? 자, 지금 타요. 오케이. 아, 간단하네. 자, 코발트색 주얼. 거대한 무리 막대 태고의 지팡이에요. 방어구장. 야, 다 먹어. 아까워서 다 먹을란다. 야, 뭐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별 거 없어. 대게 뭐 아무것도 없다. 와, 다 털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다 털어먹은 거 맞죠?